젊어서 입대해 숱한 전쟁을 치르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승승장구 큰 공을 세운 그는 장군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나라에서는 그 공을 기려 많은 보상금을 주려 했지만 장군은 모든 것을 사양했습니다. 상관은 국립 끝에 장군이 치른 모든 전쟁의 기록들을 낱낱이 새긴 금메달을 그에게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한 군인의 업적이 고스란히 담긴 메달은 모든 보상을 고사해온 장군에게도 아주 값지고 의미 있는 훈장이었기에 기꺼이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죽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전쟁터에서 그토록 용맹했던 장군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떠난 뒤 자식들은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검소하고 쓸쓸한 말년을 보낸 그는 얼마 되지 않는 유산과 유품들을 남겼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나라에서 준 금메달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수소문 끝에 메달의 행방을 알아냈습니다. 몇십 년 만에 큰 물난리로 많은 사람이 집을 잃고 죽어가고 굶주리던 그 해. 장군은 분신처럼 아끼던 메달을 아무도 모르게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재민 돕기 성금 창구로 들고 갔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평생의 업적이 고스란히 담긴 장군의 훈장. 그것은 그렇게 배고픈 사람의 쌀이 되고 밥이 되고 희망이 됐던 것입니다. 한국방송